오늘 새롭게 나온 흥미로운 얘기가 김정 장관이 네. 검찰이 사실은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꾹 입 닫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무슨 액션을 취하면 그 액션을 보고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아 이게 무슨 행동일까 의미를 지금 추측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전처럼 아 우리가 무슨 혐의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라고 지금 검찰이 전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어제 서울대 네. 연구실 네. 아니 다 늦은 마당에 웬 뒷북 압수수색이냐 검찰이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해석이 은행 계좌를 검찰이 보고 있었어? 아 그러면 서울대 연구실도 결국에는 교수 시절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가기 전에 코링크 피의를 정경심 교수가 설립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 서울대 조국 교수의 개인 PC에서 코링크와 관련된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찰이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라는 해석이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이 된 지 70여일이 지났어요. 그렇게나 오래됐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주변인들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나 수사였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자택도 뭐 조국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라기보다는 정경심 교수의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서울대 로스쿨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는 명백하게 주변 인물들이 아니라 조국 장관 당사자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계좌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시기가 한정이 됐건 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조국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왜 70여일이나 지난 다음에 하냐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8월에 당국대, 부산대 등 이제 학교 관련된 수사는 쫙 다 했어요. 그때 서울대도 압수수색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어디를 했냐? 환경대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인트가 장학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위주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 관련돼서는 그때 했는데 왜 유독 로스쿨 관련돼서는 지금 볼까? 그러면 학교 관련된 게 포인트가 아니라라는 데 핵심이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돈하고 관련된 거라는 거. 돈이다. 이 압수수색은 네. 돈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좌 압수수색과 동시에 이루어진 걸로 봐서 이게 학교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세트가 있구나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조국 교수가 2016년 서울대 재직할 때 코링크 피 설립은 이미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WFM이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정부와 관련돼서 뭐 사업을 시작하고 또 ATM 기계로 돈을 보내고 하는 거는 수석이 된 다음에 얘기이지만 그 전초가 됐던 사모펀드 설립은 조국 전 장관이 교수로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관련된 자료가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정황 증거를 다른 데서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국 장관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 어디서 들고 왔다고 그랬습니까? 서울대.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냥 하드웨어만 들고 온 건지 혹시 네트워크도 여전히 학교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서류 작업을 하면 연계가 돼서 집무실에 있는 PC에도 뭔가 저장이 됐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집에 있는 컴퓨터는 하드웨어 외에 막 교체하고 뭔가 증거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드웨어만 바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 상에 여러 가지 코링크 설립과 관련돼서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흔적이 하나라도 있으면 관련된 게 이 계좌 수색하고 관련돼서 연계가 돼서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는 금지가 돼 있었지만 왜 뜬금없이 70여일 말에 그때는 환경대학원만 해놓고 왜 로스쿨 이게 인턴 예정 증명서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링크 피 설립 시기와 맞닥뜨려서 뭔가 컴퓨터에서 증거 자료가 나올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집에 있는 PC에는 없지만 서울대 연구실에 있는 PC에는 무언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죠. 돈과 관련된 문제다. 펀드와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이나 자본시장위반법, 뇌물법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 피 그리고 WFM 차명 주식 보유가 조국 전 장관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가 수사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신데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한 시민단체가 정경심 교수에게 손편지를 독려하는 운동도 시작이 돼서 이게 논란입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위문 편지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대요. 했어요.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정식 명칭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줄여서 개국권.
개싸움이라고 해서 제가 좀 발언하기가 좀 머뭇머뭇되는데 개국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이기 때문에. 개국권이 정경심 위로 손편지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조국과 그의 가족을 잊지 말자. 작은 손편지가 고통을 견디게 해줄 것. 주소 경기도 의왕시 구치소 주소지요. 아, 수임번호 3땡땡번 뭐 이렇게 되고 있다. 회원들이 편지 봉투 인증샷을 올리며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용은 조국 가족의 큰 빚을 지고 있다. 눈이 불편하시니 글씨를 크게 쓰자. 희생을 잊지 않겠다. 하루 만에 뭐 댓글이 100여 개가 현재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너 주장님. 네. 정말 정경심 교수가 뭐길래, 조국 교수가 뭐길래 이렇게 정말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셀럽인가, 정 교수가 셀럽인가, 유명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 영웅인가, 우리 유관순 같은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손편지까지 쓰면서 위로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생각해봤습니다. 정 교수가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지금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검찰개혁을 하는데 남편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자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인이고 여자고 지금 아픈데 죄도 없는 사람이 지금 구속돼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저도 사실은 응원합니다. 그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를 네. 18명이나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의 사람이 아니라 로펌에 가보지도 못하고 변호사 한 명 부르기도 힘든 일반 사람들에게도 법 지키고 살면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법 지키면서 살면 된다. 뭐 이런 것들 느끼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이라는 거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정 교수가 정말 약자입니까? 지금 변호사 18명이고요. 남편 저희랑 다른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경심 교수를 약자라고 하면서 그녀를 응원하기 위한 저런 손글씨까지 쓸 수 있을까? 뭐 공정 씨 같은 경우도 또 이번에 한 번 더 닷새만 더 버텨달라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뭐 자유입니다. 누구나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응원할 수 있고 무언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되고요. 저희 지금 이 문제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을 개국본에서 좀 응원, 개국본에서 좀 해주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조국 전 장관의 계좌 압수수색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 전해드렸습니다.